드라마 마성의 기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공마성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신데렐라 기억장애라는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서 한참 잘 나가던 탑스타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주기쁨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러브스토리인데요. 가을에 가장 잘 맞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웃고 우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게 강점일 것 같아요. 지난 9월 5일 마성의 기쁨 제작 발표회 현장. 마성이랑 기쁨이의 쿵닥쿵닥거리는 그 사랑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용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고 싶어서. 성기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정 표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잘하는 친구인데 저는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 성격을 더 밝게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캐릭터를 좀 하면 내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맡은 이하임이라는 역할도 저도 호원 씨랑 비슷하게 제가 갖지 않은 그런 성격과 또 탑스타 역할이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짜증과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마성의 기쁨을 통해 정반대의 캐릭터를 만나게 된 이호원과 이주연. 저랑 정반대 되는 성격을 연기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더 힘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이 저의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도 착각했거든요. 저 안 그런데. 걱정은 되지만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마성의 기쁨은 배우들부터 설레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매 순간 오빠한테 설렜어요. 지금도 설레고. 저한테 연기를 하면서 보내주시는 그 눈빛이 되게 설렜어요. 이날 제작 발표회를 마치고 4명의 주인공을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마성의 기쁨에서 공마성 역할을 맡은 최진혁, 송하윤, 이주연, 이호원입니다. 성기준 역할을 맡은. 또 오늘 분위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제작 발표 현장이 사뭇 긴장이 되는데 너스레를 떨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촬영장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제작 발표에서까지도 나온 것 같아서 즐겁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방송을 앞두고 배우들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기다릴게요. 기억장애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게 장르물과도 비슷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3년 전의 사고가 그냥 단순히 사고가 아닌 어떤 사건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예측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들은 두터운 친분과 끈끈한 침묵을 자랑하는데요. 지금 같이 있는 연기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재밌게 촬영한 드라마예요.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서로 배려를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도 편하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으니까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거 드라마 끝나도 잊지 마. 또래끼리 저희끼리 재미있게 촬영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성격도 잘 맞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제작 발표 때부터 또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다 비슷한 또래예요. 비슷한 또래지만 비슷한 또래 중에 저랑 비슷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또래라고 하기엔 몇 살인데? 저요? 근데 충격적이잖아. 28? 난 우리 친구 또래네. 한참 노래. 근데 자꾸 근데 얼굴은 오빠 같은 게 괜찮아. 이모 싸우는 거 아니야? 네, 저희 드라마에서 둘이 캐릭터가 이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4명의 배우들. 네, 드라미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마성의 기쁨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 여러분들 찾아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안방극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K스타 뉴스 강주영입니다.